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홀라 홀리십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발렌타인데이를 기념해서 이 변태 같은 엘코라조 스킨이 등장했는데요. 아 이 하트 뭐야 이 가운데 이거. 아무튼 제가 이 2,500원짜리 엘코라존 스킨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생긴 거는 이래도 이펙트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도 오늘 흑우 계정으로 일단 이거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께 어떤 스킨인지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엘코라존 스킨을 저한테 이벤트로 얻어가시기 위해서는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안내를 더 드릴게요. 자 구독 버튼 필수적으로 눌러주셨으면은 이제 이번 영상의 댓글에 여러분들의 플레이어 태그 스킨 받으실 계정의 플레이어 태그를 샵 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샵을 꼭 빼고 적어주셔야 되고 구독까지 같이 눌러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제가 엘코라존 스킨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드릴 건데 그럼 총 몇 분께 제가 이걸 드리냐 그거는 이제 제가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 화요일 오후 2시에 우리 유튜버 시로랑 함께 이 듀오 쇼다운 챌린지를 같이 달려볼 겁니다. 근데 이제 발렌타인 스킨이 있는 엘프리모랑 큐피드 파이퍼 그 두 가지 조합으로 듀오 쇼다운을 4스테이지까지 달려볼 건데 2시에 제가 생방송을 시로랑 진행을 하고 제 생방송이 끝나면 바로 시로가 또 생방송을 할 건데 그것도 저랑 같이 하는 겁니다. 제 부계정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생방송에서 서로 총 몇 승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께 지급되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제 생방송에서 시로랑 같이 5승까지 하고 시로의 생방송에서 저랑 같이 또 8승까지 한다. 그럼 총합 13승이잖아요. 그러면은 제 채널에서 13분께 추첨을 통해서 엘코라존 스킨 드리고 시로 채널에서도 마찬가지로 13분께 추첨을 통해서 엘코라존 스킨 나눠드릴 겁니다. 대신에 중복 당첨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채널이든 시로 채널이든 신청을 하시면은 어느 한 곳에서라도 당첨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리하자면 중복 신청은 되는데 중복 당첨은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과 시로 채널까지 구독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고 생방송에서 저희가 몇 승이나 할 수 있는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엘코라존 챌린지 또 이게 보상 중에 메가 상자가 오케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8승까지 하려면 어떤 조합으로 달려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는지 추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홀리콘의 우승이랑 함께 달려볼 건데 일단 듀오 쇼다운 챌린지 모든 맵에서 여러분들 그롬을 필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맵 안 가리고 지금 그롬이 다 좋은 맵이라가지고 무조건 그롬을 하나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일단 첫 번째 안전센터 맵에서는 저희가 서브로는 레온을 가져갈 건데 레온 말고 뭐 데릴, 스튜 이런 거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자! 자 그럼 일단 챌린지 첫 번째 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듀오 쇼다운 챌린지 난이도가 어느 정도일지 체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잘하는 사람들 많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아 야 바로 이걸 들어온다고? 이건 잡았다. 그렇지 그렇지. 아니 못 잡아 이거? 어 야 이거 와 야 잠깐 잘하는데 잠깐 와 어디가 어디가 잡았고요. 오케이 야 저분 화려하게 들어와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버리셨네. 스킨 못 잡냐 저거? 와 야 바이런이 힐줬네. 잠깐만 이건 피해주고 다섯 개까지 먹고요. 아우 야 아파 아파 어우 오오오 와우 죽을 뻔했네. 와 잠깐만 야, 왜 이렇게 아파 애들 빡센데? 잠깐만 야 애, 아, 여기 쏘는 거야 쏘는 거야 쏘는 거야 잠깐만 아아 죽어버렸네. 오케이 그럼 내가 어그로 살짝 끌어줄게. 그럼 어그로 끌어줄게. 그렇지 그렇지. 아우 얘가 안 되냐? 아야 아프다. 나도 피해주고 오케이 공 먹였다. 그렇지 잡고 나이스 오케이 야, 야. 좋아 좋아 이러면 일단은 우리 승리는 된 거지? 어 2등 이내만 되기면 되기 때문에 승리는 다 났는데 이걸 우승이가 할 수 있냐? 우승이 가능하냐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어, 어, 되냐? 되냐? 아 까비! 아. 자 이번 판은 조금 더 집중해가지고 팀원끼리 합 잘 맞춰서 가볼게요. 야 일단 주변 큐브 하나도 없다. 빨리 내려가자. 오른쪽에 저 하나를 먹어주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이거 설치. 그렇지 그렇지. 아 오케이 위치 다 확인됐어 다 확인됐어 다 확인됐어. 오케이 때려주고 때려주고 그렇지. 아 까비 이거 깨주고 자 천천히 천천히 피고 애들 먹으려고 지금 난리 났거든. 와 야 피비야 근데 닭 쓰러 갔는데 잠깐 피비 잡아야 된다. 피비 잡아야 된다. 그렇게 피비 잡았냐 잡았냐. 그렇지 그렇지 피비 잡았고 잡았고 그렇지 팽 피해주고 어우 야 팽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냐. 근데 야 쇼다운에서 팽 꽤 많이 나오네. 오른쪽 아래에 지금 한 팀 또 몰려있거든. 빠졌다 저기 빠졌다. 이러면 우리가 빠져야 돼. 양각도 위험하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자 빠져주고 이거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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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굵게 쓰고 마무리 오케이 애들한테 때려놨고 이거 먹고요. 자, 이거 약한 애들부터 잡아야 돼. 여기 지금 숨어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이거 잡자 이거 잡자. 그렇지 애들 마무리 이거 안 되냐?
어 잠깐만 뛰었다 좀 갑니다. 아 너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좀 빼기. 그렇지. 이렇게 한 팀 마무리 했어. 이제 한 팀씩 정리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이드 돌면서 몰아 애들 몰아. 그렇지. 이러면 이제 2등은 거의 따놓은 당상이거든. 그렇지. 레온 마무리 해주고 야 이제 아직 티켓 남았네. 오케이. 제일 체력 체크 해주고 어 뭐야 이거. 저 레온 왜 들어온 거야. 야 오른쪽에 정보 잡자. 게이부터 레온 잡았으니까 오케이 공격 쓰고요. 이번에는 잡았죠? 그렇죠 그렇죠. 야 데미지 5100이야 공격기. 와 난리 난다. 일단은 그럼 이런 식으로 상대적입니다. 아, 우승이 마무리 가능하냐? 우승 죽는 거 아니지? 설마 혼자? 우승 죽는 거 아니지? 어우 깜짝 놀랐네. 죽으면 진짜 3패일 뻔. 오케이 마무리 해주면서 1등 이번에 성공을 했네요. 오케이 이러면 안전센터 통과했죠? 자 두번째 맵은 더블 트러블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롬 꼭 가져가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팀원은 지금 진이 골랐는데 진 제가 쓰기됐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되긴 하는데 또 우승이가 어떻게 진을 잘 쓰는지 봅시다. 우승이도 진이 여기서 좋으니까 골랐겠죠? 뭐 잘하는 친구니까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고 어떤 식으로 잘 활용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세요. 일단은 그롬은 무조건 필수고 우리가 피부 먹는게 조금 약해가지고 천천히 에드거 때려주면서 에드거 오케이 천천히 깎아놓고요. 튜브 두 개 동시에 그렇지 이런 식으로 때려주고 최대한 빨리 먹을 수 있도록 동시에 때려주고 팽이 오른쪽 도나 저거? 야 센터에 큐브 다 먹어야 되잖아. 내가 야 너무 건방지네. 야 너무 건방지네 되잖아. 그렇지 품 잡아야 그렇지 품 잡아 아 뭐야 타 잡아 그렇지 품까지 마무리 그렇지 이거지. 아 깔끔했고요 에임. 오케이 야 좀 마무리하자 팽이 마무리. 오케이 나이스 펜 잡았고 자 스틸 쪽 견제해보자. 이거 예상해가지고 7 예상해서 그렇지 그렇지 잡았다 나이스. 미스터 콤보로 돼 이거 슐리네. 슐리는 궁 안쓰고 그냥 마무리할게요. 마무리 오케이 됐죠. 오케이 야 큐브 9개면은 거의 다 찍겠는데 진이 저 가드에서 레드가 밀쳐줄 수도 있기 때문에 괜찮지. 야 어디가니 어디가니 아프지 아프지 녹여주고요. 에드거가 지금 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뭐하니 얘도 마무리하자 이거. 오케이 와 스타포 때문에 데미지 올라가는 거 봐. 엄청 세지네. 일단은 에드거 있었으니까 함부로 혼자는 안 다닐게. 천천히 왼쪽 아래 있네. 여기 아래 있네. 그렇지 그렇지 돌격 저분 지금 2등 해가지고 신났다. 대리 마무리해주고 에드거 마무리까지. 아 좋습니다. 이번 판도 너무 깔끔하게 1등 했네. 확실히 그롬 지켜주기 위해서 지능이 괜찮은 거 같은데. 자 세번째 맵은 산성호수죠. 오케이 이번에는 우승이가 버즈를 들고 나왔는데 센터를 가려고 들고 나왔거든요. 센터 상당히 별로 없어가지고 일단 사이드 쪽부터 먹을게요. 여기에 오히려 생각 더 많다. 오케이 보 오케이 들어오면은 현재 해주면서 모두게 해주고요. 아이스 대리 빠졌죠. 오케이 천천히 벽 끼고 그렇지 이거 맞추고 그렇지. 아 야 이거 안 맞냐. 아 야 생각보다 안 맞네. 마무리 될 것 같은데. 그렇지 폭포 잡았고요. 자 들어가나 보한테? 보한테 들어갈 수 있나? 와 야 잠깐 야 깜짝이야 무슨 거야. 오우 야 깜짝 놀랐네. 어우 야 스틸부터 일단은 잡아야겠는데? 위쪽에 좀 조심해주고 오케이 자 마무리 아니냐? 오케이 잡았고 야 잠깐 우리 버즈 죽었다. 아우 이러면 천천히 해야 돼 무리 안 하고 천천히 큐브 먹으면서 그렇지 이거 마무리해주고 바이런 야 콜트 그만 와 바이런 좀 잡게. 그렇지 마무리해주고요. 야 콜트 어디까지 와? 야 이거 맞나? 아 까비 천천히 벽 끼고 있어봅시다. 천천히 하면 될 것 같아. 일단은 멀리서 훨씬 내가 사거리 기니까 멀리서 무빙하면서 견제해주고요. 야 저 친구들 잡자. 우리한테 지금 덤볐어 저 친구들. 오케이 피해주고 그렇지 무빙 앞에 못 맞추겠지. 무빙 앞에 장사 없지 그렇지 피해주고요 그렇지. 오우 야 8비트 그래도 이속이 느리기 때문에 쉽게 잡을 수가 있죠. 오케이 아 무빙 진짜 지렸다. 이거 마무리 아 아픈데 마무리 그렇지. 뭐야 야 오른쪽까지 터졌어. 와 진짜 야 매드무비인데 나 왜 이렇게 잘하냐. 나 무슨 일이야. 와 야 우승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번 판 내가 다 해줬다 진짜로. 자 마지막은 모아니면도죠. 여기는 로사 그롬인데 그롬 일단 가제 사기라서 좋고요. 로사로 센터를 다 먹어주는 그런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무도 안 들어왔어? 이런 우리가 다 먹고 이거 사이드까지 먹자 우리가 이거. 그만 저거 두 개 다 주면 안 되거든요 프랭크한테. 프랭크가 일단은 체력 믿고 그냥 버틸라고 하는. 으아! 오 야 죽을 뻔했다. 어 그냥 엄청 약 뻔.
궁 샀다, 궁 샀다. 오케이, 마무리 가자, 마무리 가자. 프랭크 마무리 가자. 그렇지, 마무리, 마무리. 아, 까비야. 저걸 못 잡았네. 들어가자, 이거. 아. 나머지 팀 보니까 존버다, 지금. 어, 오른쪽 위에 있다. 야, 럼프 체력 채우고 있다, 저거. 뭐야? 뭐야? 야, 체력 그만 채워. 야, 프랭크 체력 언제까지 키우는 거야? 그만 키워. 프랭크 돼지들아. 프랭크 돼지들아. 오케이, 녹여주고요. 프랭크 다 봤죠? 어, 체력 열심히 키워놨는데 그냥 녹여버리기. 와우! 큰일 날 뻔, 큰일 날 뻔. 오케이, 오케이. 슬로우, 슬로우, 좋아. 야, 잠깐만. 뚝배기! 여기서 뭐가 좀 잠깐만. 아우, 까비! 야, 이거를 쟤네한테 줬네? 쟤네가 1등했어? 와, 야, 이거를 프랭크들이한테 줘버렸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이거, 센터 먼저 가자. 센터 가가지고, 제키 안 하는. 제키는 안 되는데. 드롬이랑 제키 조심해주고. 이러면 우리 어 이거 먹었다 먹었다 그렇지 먹었다 먹었다 그럼 그럼 마무리하자 이거 그럼 마무리하자 그럼 마무리하자 그렇지 그럼 마무리 어디 가니 오케이 잡아주고요 자, 일단 이거 아직도 네 팀이나 살아남았는데 일단 여기 지뢰 설치해놨기 때문에 제거해주고 야, 다 어디 가서 존버하고 있냐 이거 애들 야, 이거 잡자 잡자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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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고 나이스 다 잡았고 이거는 내가 다 해주는 게 맞아가지고 해주고 뭐하니 뭐하니 아야 이거 안 죽냐? 야 저기 왼쪽에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애들 왜 안 나오고 존버해 야 이거 보 안 잡고 존버해 얘들아 일로 와봐 거기서 버티면 뭐 달라진 얘들아 누구부터 잡을까 누구부터 지우? 지우 도망갔고 그럼 어디 가니 야 난리 났다 여기 어 2등이라도 하려고 서로 난리 났다 오케이 이러면은 마무리 야 안 죽어? 안 죽어? 아 좋습니다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은 8승까지 성공하면서 메가 상자 무료로 획득했습니다 오케이 8승 보상 메가 상자 좋구요 뭐 기어 토큰이라도 나와주면은 해주겠죠? 아 저항 쓰레기 말고 이거 자 그리고 엘코라 손이 아니고 존인데 불편하네 지우 챌린지 완료해서 핀까지 받았는데 핀이 좀 쓰레기인 것 같아요 오빠. 아 이거 원래는 제가 브로이토크에서 내용 전달받은 걸로는 엘코라 존 챌린지 8승하면은 엘코라 존 스킨 준다고 그랬었던 것 같거든요 아, 근데 보상이 스킨이 아니라 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좀 아쉬운 것 같은데 제가 뭐 잘못 전달받은 건지 몰라도 아무튼 좀 아쉬운 것 같고 얘는 펀치할 때 이런 식으로 하트 모양이 좀 나가긴 해요 모양 뿅뿅 나가고 궁극기 쓰면은 별거 없구나 궁극기 별거 없네요 여러분들 2500원짜리 스킨이니까 마음에 드시는 분들 구매하시고 이벤트에서 당첨되셔서 받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하시기원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홀바